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 옆에 짜짜로니를 투입하겠습니다. 면을. 저는 의외로 저는 라면을 잘 못 끓입니다. 라면 끓이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인데 라면을 잘 못 끓입니다. 일단 이거 끓이고 다 끓고 나서 면을 따로 분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춘장 안에 후레이크 양파를 가지고 프라이팬에서 요리를 할 겁니다. 난 면이 다 끓을 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이 다 익었습니다. 면이 다 익었으면 면수는 안 버립니다. 잠시 안 버리고 그대로 담궈둡니다. 잠시 치우고 이제 프라이팬 올립니다. 프라이팬 올리고 바로 기름을 두르는 게 아니고 후레이크를 삶을 겁니다. 삶아놨던 면에서 면수를 약간 넣습니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삶으려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수를 약간 넣고요. 후레이크를 넣어줍니다. 불은 지금 제일 강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후레이크를 좀 적셔줍니다. 대충 익으면 되니까 어차피 불이 계속 같이 가열하기 때문에 면이랑도 면수에 약간 익게 만들어줍니다. 면수를 작게 넣었기 때문에 열이 바로 올라옵니다. 바로 올라오면 브레이크를 삶습니다. 양이 작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라서 금방 익습니다. 예, 물이 마를 때쯤 되면 그때 이제 춘장이랑 짜짜로니, 저희는 춘장이 없으니까 짜짜로니 소스를 넣겠습니다. 지금쯤 넣으시면 됩니다. 짜짜로니 소스를 짜줍니다. 이게 불이 세기 때문에 탈 수도 있습니다. 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면수를 더 넣어줍니다. 이게 지금 뜨거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위에 대고 있다고 안 뜨거운 게 아니고 뜨거운데 이거 그냥 짜고 있는 건데 열이 많이 올라옵니다. 소스 다 짰으면 브레이크를 섞이게 저으시고요. 불이 약간 줄이겠습니다. 불이 저희 집 가스레인지 불이 굉장히 세네요. 자, 이게 춘장이 퍼집니다. 그럼 면수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잘 섞일 수 있도록 채워줍니다. 그리고 바로 양파 투입합니다. 양파는 미리 좀 잘게 썰어놨습니다. 저는 원래 큼지막하게 쓰는데 요즘 소화가 안 돼서 잘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저기 짜장면 더 잘게 쓰는 게 낫죠. 자, 춘장 불이 세기 때문에 금방 익었습니다. 기름을 놔두고 왜 지금 면수에 볶고 있냐 생각이 드실 건데 바탕이나 기름에 이거 하면 전부 타버립니다. 지금도 약간 들러붙은 느낌이 납니다. 면수를 그래서 안 버리고 요리하는 중간중간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면수를. 이렇게 따로 하면 간짜장이죠. 이렇게 하면 간짜장입니다. 불을 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저는 만두를 넣을 거기 때문에 만두는 지금 다 식어서 안 뜨겁기 때문에 바로 짭니다. 이건 감자만두입니다. 그냥 왕만두가 지금 다 떨어져 집에 없어서 감자만두 넣습니다. 감자만두 이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속도. 김치만두 넣으려다가 색깔이 너무 빨개서 감자만두의 속을 넣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간단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소스만 물에 잘 해가지고 풀어도 양파랑 하면 충분히 짜장면 맛이 나옵니다. 자, 면수가 또 부족하니까 면수도 이제 다 썼습니다. 계속 천천히 제가 하기 때문에 마릅니다. 짜장이 절대로 들러붙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면수를 넣으면서 저어줍니다. 고기도 안 뭉치고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어차피 처음에 열을 가했기 때문에 불은 약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센보리면 춘장이 다 달라붙습니다. 다 타버리기 때문에 절대 이게 타지 않도록 불을 약하게 한 대신 계속 쪄줍니다. 만두도 이미 익혀있기 때문에 지금 다 익은 음식들입니다. 여기서 그냥 넣으시면 면 위에 이 면을 접시 이쁘게 담아서 넣으시면 간짜장이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면을 투입할 겁니다. 간짜장 대신 면을 투입했습니다. 다시 이제 면을 넣었기 때문에 불은 다시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자, 면을 내서 또 배어있는 국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이 나오죠? 보이시죠? 불은 또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소스가 적당히 잘 배일 수 있도록 면으로 감아줍니다. 춘장 소스를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러면 약간 식어있던 면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이게 끝입니다. 요리의 끝입니다. 뭐 레시피도 따로 뭐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넣어서 먹는 겁니다. 양파랑 짜짜로니만 있으면 이 맛이 나옵니다. 자, 끝났네요. 벌써 이쁜 뭐 접시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바로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너무 이 끓이면 짜장이 마르기 때문에 불을 끄고 남은 열로 보이시죠? 약간 짜장면 같지 않습니까? 비주얼도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면 깜짝 놀랄 수 있는 맛이 나옵니다. 한번 완성했으니까 그릇에 담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 담을 때도 그냥 부으면 이쁘게 안 나옵니다. 면부터 이렇게 들어서 넣는 게 낫습니다. 면 먼저 그릇에 담아 주시고요. 면 다 담으셨으면 우리가 만들어 놨던 소스를 그 위에 그냥 부으시면 됩니다. 부어주시면 집에서 먹는 짜장면이 완성이 됩니다. 굉장하죠? 만두는 저 작은 거 두 개 넣었으면 작은 거 두 개 넣어도 이렇게 고기가 많습니다. 만두 없으신 분 안 드셔도 되고요. 일단 식탁에 올려서 밥상에 올려서 한번 먹겠습니다. 자, 완성된 짜짜로니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보면 비주얼이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아까 전에 기름을 준비해 놓고 기름을 왜 안 썼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기름은 마지막에 여기 한 바퀴 그냥 살짝 둘려서 다시 면을 살려주는 겁니다. 면수로 춘장이나 다 볶고 기름을 마지막에 그냥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줍니다. 저는 올리브유가 없어서 해바라기 유를 넣겠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매운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고춧가루만 살짝 느낌만 주겠습니다. 일단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춧가루 저는 살짝 뿌려보겠습니다. 많이 넣지는 않고 한 이 정도 넣었습니다. 고춧가루 이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면과 춘장을 살려내는 기름을 좀 넣겠습니다. 기름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 조금씩,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후타가 실수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숟가락에 살짝 대가지고 뿌리는 게 낫겠네요. 그냥 그래도 뭐, 섞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한 개 분량치고는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어차피 뭐 해바라기가 몸에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섞어줍니다. 섞으니까 다시 면 색깔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필수입니다. 요리할 때는 안 들어가서 사람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요리가 끝나고 나서 먹기 전에 이제 기름이 진가가 발휘됩니다. 자, 비볐습니다. 다시 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짜짜로님 지금 한 개인데 이제 막 양파도 들어가고 만두 속도 들어가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불맛은 면수로 끓였기 때문에 안 나는데 춘장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불맛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토치 하나씩 사놓으시면 됩니다. 야채 채소 손질하실 때 뒀다가 옆에 채소 이제 조리 딱 들어가는 순간에 불 켜고 토치로 위에 약간 거슬려주면 불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춘장에 채소 볶을 때 토치 사용하시면 불맛 나는 짜장면도 드실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를 터뜨렸습니다. 노른자를 이제 남은 면에 싸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배부르네 벌써. 아, 양이 많다고 했는데 한 개 순식간에 끝납니다. 파채도 올려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특이한 조합이죠. 남은 양념에 파채를 싸서 이렇게 먹습니다. 파채를 많이 먹으니까 코를 찌르네요. 맛있습니다. 만두 속이 고기가 제법 많이 들어서 작은 만두 두 개인데도 속이 제법 많이 들어서 짜장면 저희가 집에서 우리가 시켜 먹는 것보다는 훨씬 고기가 양이 많기 때문에 더 맛있는 짜장이 됩니다. 뭐 비주얼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객관적으로 말해라 해도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물론 뭐 혼자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 짜장면 집에서 지인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래 먹는 게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더 맛있을 수 있겠는데 맛으로만 따지면 지금 만든 게 너무 훌륭합니다. 깔끔하게 배웠습니다. 다음번에는 집에서 짬뽕